채 전체를 풀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채 끝이 풀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풀어라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서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공에 공을 기준으로 보고 풀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엎어 때리게 자, 되고 자 그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사람들이 계속 헷갈리고 이해 안 되는 거를 제가 깨우친 것 같습니다. 채 끝이 어디냐를 기준을 여기다 잡으니까 되더라고요. 풀어 때려, 위에서 아무리 풀어 때려 채가 움직이려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채, 그야말로 채 끝이 여기가 돌는 것을 느껴야 된다고 하니까 채 끝이 움직여. 그러니까 어깨가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급하게 오느라고 제가 장갑을 안 갖고 왔는데 혹시 선생님 23호 한 개만 있습니까? 23호 맞는데 맞네요. 골프 장갑이 다 좋다고 하는데 조금 더 알리려고 가방도 저렇게 이렇게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표시나게. 제가 이게 모자 쓰는 이유가 탈모에 좋다고 샴푸 한번 써보라고 해서 본 다음에 소감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썼다가 머리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 좀 모양 좀 이상할까봐 좀 모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그 홍삼 샴푸 그것만큼 좋은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는 것도 난 다른 거 안 써. 네, 푹푹 빠져버리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뭐 그 사람이 광고 좀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거기다가 이제 보상 요구할 정도로 지금 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어떤 거 비교해도 이 샴푸만큼 좋은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머리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 쓰고 나왔습니다. 난 뭐 그거 외에는 다른 걸 누가 줘도 네. 안 써. 그러니까 뭘 먹으러 줘라도 안 먹고. 예, 그 선생님 예전에 머리 좀 많이 빠졌을 때부터 지금 엄청 좋으신데 또 혹시 누가 또 좋다고 해가지고 난 아무리 좋대도 나 뭐 안 예. 믿으니까 모근이 약해져가지고 다 빠졌으니까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이 들어가지고는 아무거나 막 쓰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연습했을 때 말씀해주신 이제 오늘 그거를 계속 오늘 좀 질문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소프로님 화내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꾸 모른다 해가지고 화내는 거 있어? 제 나름대로 터득한 거를 한 세 개만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맞다면 그 다음에 연습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처음에 한테 잠깐 이렇게 올라가면서 친다고. 네. 풀어 내려오면서 맞는 게 아니라. 세 개 다 잘못된 겁니까? 다 두 개가 잘못됐어요. 아, 첫 번째 안 참고. 첫 번째 잘 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거를 지금 하려고 한 건데 그걸 다시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맞지 말고 위에서 바로 풀어 때려야 돼. 예, 예. 바로. 네, 그렇게 풀어 때려야 돼. 네, 이게 맞는 거죠. 맞는데 잡어.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풀 때 채만 예. 가지 않고 때리면서 잡어. 그러니까 채가 이렇게 딱 떨어져 여기서 스톱할 수 있고 채가 돌 수 있도록 끝까지. 채가 풀로 때리면서 잡는다고 손으로. 채가 계속 나가게 해줘야 된다는 건가? 채가 빨리 그냥 스톱이 돼야지. 피니쉬하지 말고 잡으라는 게 피니쉬가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안 잡아지는데 자꾸 잡으면서 갈라고 그런다고. 아, 더 풀으라는 거죠? 더 풀어서 그냥 더 스톱 버시라고 때리고 풀어 때리고 스톱. 아이. 이게 공이 맞을 때 이렇게 풀어서 맞아서 이게 피니쉬가 안 오는 건데 네. 풀면서 잡고 가니까 피니쉬만 크게 흘러 땡기고 맥힌다고. 그래서 옆에서 어깨 때리고 스톱. 안 돼. 손으로 간 거야, 지금. 그러니까 뒷땅 맞잖아. 잡으려니까 몸이 안 나갑니다. 아니, 채가 잡아주면 돼. 채가 먼저 보내면 잡아줘. 채가 빨리 돌아. 그럼 잡아줘. 이게, 이 휴니시를 하지 말라는 게, 채가 풀어 때리는 걸 느끼라고 하는 거거든. 네. 근데 지금도 우리 홍원장도 때리면 손을 잡아요. 그래서 휴니시를 넘긴다고. 이게 채가 풀어 때리면 휴니시가 안 돼. 잘. 반대로. 그 대신 나중에 이제 어깨가 나가면 휴니시가 되는데 지금은 때리고 어깨와 채가 때리고 채가 때리고 스톱 그럼 휴니시 안 돼.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지금 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터득을 하려고 일주일 동안 제가 고민했는데 손프로님 말씀하신 걸 다 종합적으로 옛날 것도 다 봤는데 계속 말씀을 해주셨을 겁니다. 근데 아마 그 포인트를 놓쳐가지고 저도 헷갈렸고 아마 본 사람들 헷갈렸을 텐데 풀어 때리라고 이제 들을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자꾸 푸는 그러니까 채 전체를 풀으려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채 끝이 풀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채 끝이 풀어야 된다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던 그러니까 거. 내가 저 샤프트가 거기 왜 가는지를 내가 설명을 하잖아요. 네. 샤프트는 가는 거 해가지고 여기가 움직여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걸 풀으려고 이렇게 풀게 되는 경향이 나요. 그러니까 그걸 잡고 오는 거야 손으로. 네. 푸는 게 아니라 네. 이 손이 오는 거예요. 손으로 풀려고. 이제 그게 문제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라, 움직여라 하는데 그럼 중심이 뭐냐는 거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도는 거고 여기서 체가 풀어라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서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공을 기준으로 보고 풀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어퍼 때리게 되고. 자, 그건 없는 거예요. 백스윙 할 때, 네. 스타트 뜰 때 뭐가 먼저 움직여요? 그 체 끝이. 체 끝이 네. 움직이잖아요. 예. 그럼 올 때는? 올 때도 체 끝이 보면 펴지죠. 그럼 펴는 거지. 예. 체 끝이 커서 돌면 안 펴지지. 그러니까 백스윙 할 때도 손으로 하면 이렇게 들잖아. 네. 여기서도 팔로 이렇게 들잖아. 거기서도 체가 이렇게 풀어 때리면 몸에 다 붙어 다니지, 반대쪽. 이렇게. 그래서 체 끝이 움직이는 걸 느끼죠.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 샤프트가 왜 가는지, 네. 헤드 무게가 왜 무거운지를 알려는 거지. 그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사람들이 계속 헷갈리고 이해 안 되는 거를 제가 깨우친 것 같습니다. 체 끝이 어디냐를 이거를 갖다 분석을 해보니까 기준을 여기다 잡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들이 안쪽에 공을 대는 예. 게 프로 때리어에 안쪽이 되고 프로 때리어에 여기 중간에 맞는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여기다 대고 프로 예. 때리면 쌩크나 풀질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기가 제가 3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게 더 프로 때리어 이제 안 되지, 근데. 아니, 이제 그거를 이해가 된 다음에 이제 연습이 되면 프로 때리는 건데 그렇지 않고는 보는 사람이나 여기서 배우는 사람이나 저를 포함해서 풀어 때렸다. 위에서 아무리 풀어 때려 체가 움직이려니까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잘 맞았다가 더 하려면 이렇게 들어오고 아니면은 배치기가 나오고. 골프는 배치기가 제일 나빠요. 배치기 뭐 99% 뒤딱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깨우친 게 프로님이 왜 자꾸 안쪽에다 놓지 안쪽에다 놓고 그러니까 기준점을 여기다 놓고 이 체 그야말로 체 끝이 여기가 돌는 것을 느껴야 된다고 하니까 체 끝이 움직여 그러니까 어깨가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어깨 내려와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풀업 때리게 돼 이렇게 아무리 안 할래도 요 이게 안 하면 체 끝이 여기 움직이는데 이렇게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여길 기준으로 이쪽이 움직이려니까 어깨가 끌고 내려오게 그래서 양쪽 어깨가 움직여서 헤드가 네. 때린다고 내가 강조하잖아. 네. 그거를 뭐 제가 이해를 지금까지 못하다가 우연히 했는데 아 기준선을 왜 여기다 손표님이 안쪽에다 놓으라고 하고 프로들이 놓는지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깨가 끌고 내려오면서 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잡아줘야지. 그럼 맥히지도 네. 않아 그게 더. 이게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제가 이거를 말씀하신 걸 이제 이해하고 하산 거의 뭐 거짓말 좀 못해서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아 이거구나 하고 그리고 엊그저께도 밤에 여기 문 닫을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손프로님한테 검증을 받으려고 이게 맞는 건지 지금 그러니까 때리고 휴니시 하지 마라. 예. 네. 그래서 그래 아, 휴니시 기준을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저한테 오면 내가 휴니시 하지 말라는 게 네. 그게 헤드로 때릴 수 있는 걸 빨리 느끼는 방법이에요. 피니시를 하면은 몸이 전체 움직이기 때문에 체 끝이 움직이는 걸 못 느껴요. 그래서 프로들이 왜 피니시를 안 오고 공을 때리겠어요? 네. 체가 여기서 프로 때리는 게 문제예요. 공은 나중에 똑바로 가든 빗대로 가든 그건 나중 문제예요. 골프는 똑바로 가게 맺는 게 아니라고. 또 맞을 때 중심에서 맞아야 되는 거는 여기서. 그래 체 끝이 움직이는 걸 느낀다고. 암만 체 끝으로 때린다고 하더라도 몸이 움직이면은 이건 못 느껴요. 그런 거가 이제 좀 너무 방대하다래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심, 그럼 중심이 어디냐? 그럼 이 중심이냐? 몸 중심이냐? 이런 걸 다. 일단 몸 중심이 돼야 돼. 예, 몸 중심이 하다 보니, 몸 중심을 잡으려다 보니까 뒤집어지는 스윙이 나고. 그러니까 어깨가 안 내려오는 거지. 허리가 먼저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 굉장히 기쁜 게 제가 연습해가지고 어떻게든 알아내는 게 틀린 거는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어깨가 내려오면 체가 때리면 스톱이 돼, 피니시가. 예. 그래서 체 끝이 돌면 휴니시가 돼. 안 되잖아. 지금 좋잖아, 그렇게. 네. 그럼 맥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이게 손을 잡고 가면 맥힌다고. 이제 중심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체 끝으로 때려라. 체 끝이 돌아야 된다는 거를 알으니까 어깨가 끌고 내려오는 게. 그렇게 때려야지. 네,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치면 훅 안 생겨. 암만 네, 체가 돌아도. 네. 그치. 훅이 가더라도 뭐 심하지 않고 그냥 살짝 왼쪽으로 가고 이 정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어깨 나가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체가 조금 더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헤드가 조금 더 나가주면 돼. 그리고 훅 나가고 싶으면 왼손 더 잡아주고 체가 돌 수 있도록. 체가 돌 수 있도록 왼손 더 잡아주고.
그냥 거기서 그대로 바로 이렇게 치면 훅 날이도 안 나지. 채가 거기서 돌아 빨리 뒤에 돌아. 예. 공을 안 해놓으니까 저절로 채가 돌더라고요. 저절로 돌지는 않지. 아니 그래도 네. 도는 여기를 저기 안쪽에 놓고 칠라니까 채 끝이 좀 도는 거를. 자, 채 끝이 조금 돌 수 있도록 돌아, 그냥 돌아 또. 그래서 돌아서 맞아. 아, 이렇게 예. 위에서 채 끝이 돌면서. 그럼 왜 그걸 더 때릴 수 있잖아, 헤드 끝으로. 탕. 그래 헤드 스피드가 필요한 거예요. 아. 이제는 채 끝이 풀면 풀수록 공이 더 가는 거니까. 채 끝이. 제 그죠. 자, 그 손을 밀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잡고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잡는다는 거가. 잡으니까 손이 오는 거야. 채 끝을 보내지 않고 손을 잡으니까 채 끝이 못 가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보는 사람들이. 채 끝이 잡고 오지 말라. 근데 채 끝을 먼저 보내라 하니까 이래가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손목 풀지 말고 어깨가 움직이라는 거야. 어깨가 움직여야지 그게 안 나오지. 그 두 가지가 계속 혼동이 되니까 그래서 어깨가 되니까. 오른쪽 어깨 내려온 다음에 재빨 어깨 스타트가 되면 어깨가 움직이고 벌써 맞았어야 되고 네. 여기서 맞으려니까 이렇게 아니, 이런 색이 나오는 거지. 그건 푸는 게 아니고 뒤로 물러나는 거지. 네. 손을 떠내는 거지. 위에서 바로 풀어뜨려야지. 이리. 더 지금 더 위에서 더 때려야지. 더 그러고 풀어뜨려야지. 그냥 어깨가 조금 들어오면 어깨는 들어와야 돼. 들어오면 공에다 바로 풀어 그리고 풀어뜨려야지. 그게 그거 타임 맞추기가 네. 진짜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래서 이 큰 연습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지를 못하는 거 사람들이. 네. 이거 잡고 오고 몸쓰고 그러면 평생 공을 스팟에 맞추는 게 1%도 안 돼요. 저 30년 쳐도 공을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 30년 쳐도 공 맞는 걸 못 봤다고요? 못 봤죠. 몸으로 치고 손이 나가니까. 이게. 머리보다 모든 게 먼저 나가면 이게 네, 머리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공을 보려면 채를 먼저 보내라 이거지. 우리 눈뜬 사람이 그냥 몸을 움직이고 그냥 몸을 다 움직이고 세상에 그냥 몸을 써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네. 그게 지금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공 맞추는 방법이 뭔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공 맞추는 방법. 일단은 공을 맞춰서 훅이라든 스레스나든 쪼로가나든 공을 맞추는 걸 가르쳐야 공을 맞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훅이 나면 왜 훅이 나는지, 스트레스가 나면 왜 스트레스가 나는지. 네. 근데 공을 맞추면 절대 뒤따가는 안 치니까 탑을 치잖아. 그건 나중에 어깨만 조금 들어오면 절대 탑 안 치잖아. 그러니까 공이 탑이 칠 때는 어깨만 조금 더 들어오면 위에서 공을 맞추지를 어깨가 들어오지 않고 머리가 맞는데 공 어깨가 더 들어가면 더 탑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위에 맞으니까 공이 더 뜨죠. 아,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깨가 들어가면 공을 뜨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공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어깨 좀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지 말고. 자, 공이 뜨고 안 뜨는 것은 오른쪽 어깨 때문에 공이 뜨고 안 뜨는 거예요. 네. 네. 앞만 손으로 띄워쳐도 띄우는 다겠지. 뒷땅을 쳐서라도 네. 공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붕 떴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뒷땅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을 띄우는 건 오른쪽 어깨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가. 네, 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어깨가 들어오면서 제가 때리면서 몸을 쓰면 얘 그냥 더 뜨겠지. 더 때리는 거, 풀어 때리는 거, 어깨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어깨가 들어와야지. 어깨가 들어와야지. 위에서 어깨 들어오고 공을 빨리 공에다 풀어. 그냥 대가를 그렇게 치는 거예요. 뭐가 푸는 거를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드가 때리는 거야. 그 헤드가 때리면 풀어져. 네. 자, 어깨 움직이고. 어깨 들어가면서 빨리 풀어때려. 그러니까 풀어때리면 좋잖아. 생각 그러니까. 풀어때리면요. 상상은 왜 이렇게 똑바로 가, 공이. 네, 또, 정말 똑바로 가고, 공에 힘도 실리고. 아, 그래, 중심에서 맞으니까 힘이 실리지. 네. 움직이면서 맞으면 힘이 안 실리잖아요. 아, 그래, 내려가 때리고 수도 풀어 그러잖아. 갈라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백스는 들어서 어깨 들어오면 마음껏 100%. 그냥 120% 때리라 그러잖아, 내가. 왜 더 빨리 때리면 더 빨리 들어야지. 더 빨리 돌아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그냥, 빨리 풀어 때려다 빨리 풀어서 여기서 계속 빨리 하려다 그 이거만 풀어가지고. 아, 그건 푸는 게 아니지. 그거는 엎어 때리는 거지. 손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차이를. 그러니까 어깨가 들어와야 돼, 무조건. 그 차이를 거는. 몰랐던 거지. 어깨 들어오고 강조해야 돼. 근데 이제 손프로님 말씀하시는 여기를 움직여라 하고 채 끝으로 때려라.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찾으니까 어디가 돌아야 되고 어디를 중심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채 끝이 왜 밑에 가는지를
알고 네. 해야 돼요, 골프를. 거기에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로 움직이게. 백날 다른 거 해봤자 소용없어. 제가 아마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해가지고 그 유튜브에는 설명을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깨 들어오면 그거 대가리 때니까 이렇게. 맞는 거죠? 네, 맞아요. 좀 공은 맞잖아, 대가리를 해도. 공은 잘 맞습니다. 그래서. 아, 맞고 안 맞고 문제가 아니라 푸는 게 좋잖아요. 네, 푸는 게. 아, 이게 여기서 풀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아니라 갑니다. 위에서. 위에서. 네. 어깨 움직여, 거기서 공을 때려야 돼, 그렇게. 그렇게 쳐도 조금 잘못 풀면 뒤땅 맞는데. 지금 약간 뒤땅 맞았어요. 살짝 뒤땅 맞았습니다. 그래. 뒤땅 맞으니까 왼쪽으로 가네. 더 세게 때려야 되면, 그래서 허리를 좀 더 써주라는. 아니, 써도 돼, 그렇죠. 네. 똑같이 해주고. 어려워, 빵빵. 근데 지금 어떻게 허리가 먼저 움직이잖아. 도는 게 아니라. 허리가 또 썰나려면 허리가 먼저 움직이고. 이건 돌아야지, 허리가. 자, 허리가 빨리 돌아야지. 허리가 그렇게 돌아줘야지. 그렇지. 아니, 좋아. 허리가 빨리 빵 돌아야지. 그렇게 허리가 돌아줘야지. 그럼 저 위에 더 때릴 수 있지. 풀 때는 위에서 더 위에서 풀어줘야 돼. 빨라지는 거예요. 밑으로 치워지면 절대 빨리질 않아. 더 위에서. 빵. 그럼. 어깨를 조용히 와서 위에서 공에다 발로 공에다 그렇게 풀어 때려야지. 그래서 빨리 풀어 그렇게 풀어 지금 더 좋아. 자, 어깨에서 빵빵. 예, 네, 좋아. 빵빵. 어, 좋아. 좋잖아. 공 똑바로 하고 잘 가네요. 네.